진스 제멋대로 저희가 베프분한테 미션을 받아가지고 서로 이제 골라준 옷으로 입고 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컨텐츠를 제안해 주셔서 이번에 제가 언니 옷을 이번 주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 한날이니까 약간 제 스타일대로 무채색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니가 쪽지를 남겨놨는데 뉴진스를 만들어달라고? 제멋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뭐야? 슬쩍 훔쳐봐도 모를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탐나는데? 어 이거 내 것 같은데? 얼핏이? 블랙 완전 어 이거 뭐야? 일단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다 바로 어 이거 뭐야 색깔 날씨 이런 거 입히면 싸우지 않은 거니까 아예 이런 느낌? 더러울 것 같은데? 아 뭐야 세트인가? 짜르릉 이런 나시랑 저지 카고 지금 언니 운동 중인데 신발은 어디 갔지? 액세서리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하트에 나 보이는 거 이거는 제가 항상 바르고 다니는 룩스 헤어 오일인데 향수 대용으로 바를 거예요. 아 케이크 예쁘다. 응 케이크 맛있어. 응. 주변에 뭐 맛있는 어떤 저장이 있는지 아니면 차주. 뭐가 있어? 내 친구 생일 그 기념으로 만나는데. 엄청 오래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선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편지, 손편지 들어있고 티셔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아마 티셔츠인 걸로 보일 거예요. 제 친구가 취미로 댄스를 하는데 댄스할 때 약간 오버핏 입고 하면은 춤 절쳐 보인다고 오버핏으로 잘 이렇게 입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안에 깜짝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친구가 덕질할 수 있는 선물이 들어있어요. 풀미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구하기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구했습니다. 약간 한정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본인 돈으로 사기는 아깝고 근데 갖고는 싶고 선물로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신발이랑 가방도 있네요. 나를 무채색으로 계속 입히려고 하나?
짠. 오, 엄청 편해.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은 바지랑 거의 비슷한 이런 실버색인데 옆에 이렇게 카고 디테일 들어가 있고 뒤에 묶을 수 있습니다. 어? 거꾸로 입어. 너? 아, 아니구나. 맞지? 옆에 이렇게 카고 디테일이 있어서 빵디에가 이렇게 옆으로 커 보이네요. 골반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묶고 오, 마음에 듭니다. 오, 세트 같아. 마음에 들어. 핸드업무도 뭔가 잘 산 것 같아요. 잘 어울리죠. 가방을 요거를 할지 요거를 할지 1번? 2번. 저는 뭔가 이런 느낌이 힙하고 좋은 것 같아서 좋은데? 동생이 목걸이까지 이렇게 주웠거든요. 약간 체인 목걸이 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요거는 좀 긴 목걸이인데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목걸이여서 같이 매치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은 냅뒀어요. 너무 주렁주렁이면 단호하게 빼주려고요. 아, 요렇게. 저는 요게도 마음에 들긴 한데 동생 코디를 따라보겠습니다. 조금만. 여기가 자꾸 살려달라고. 이게 너무 꽉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오늘 룩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다녀올게요. 찹쌀떡을 튀겨냈고요. 위에는 튀겨냈고요. 위에는 편지를 썼어? 어, 큰 편지 썼어. 엄청 길게 썼어. 아, 춤출 때 입으라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너가 뭔가 아니 이 브랜드를 없어? 좋아하는데 요 티는 없지. 풀어봐. 아, 뭐가 무거운데요? 이게 뭐야? 있는 거 아니지? 친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구했어? 이거 설마 성태서?
설마 속아 있어? 없어? 이거 없지 나는 이거 진짜? 야 이게 어디서 나 구했어 이거 어디서 구해 멜로카리랑 이런 거 막 뒤져서 정말 똑똑 흘리기 직전이야 지금 진짜 오 아니야 너 그냥 술 먹어서 눈 아픈 거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 이거 주문 요청할 것도 표표로 해놨었어 아 얘 화를 빼네 특이한 후드티 언니는 선글라스 자주 쓰니까 실패 짜잔 이거는 여기 이제 오프숄더로 이렇게 끈 되어 있는 건데 살짝 타이트한 핏이거든요? 그래서 사놓고 안 입고 있었는데 동생이 또 기가 막히게 무채색 티를 발견을 했어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바지인데 버클이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에? 뭐야 잠깐만 버클 없어졌는데? 급하게 같은 브랜드 이거는 그냥 허리띠거든요? 이거 가져오긴 했는데 저기에다가 어떻게 입지? 처음 입어보는 건데 핏은 마음에 듭니다 아주 여기 허리가 이렇게 슬림 핏이에요 이게 원래 후크가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뿅 돼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제 생각엔 세탁하다가 날아간 것 같아요. 날아가 버렸어. 여기 너무 거슬리는데? 뽑아버릴 수 없나? 벨트를 한번 해볼게요. 벨트 넣는 데가 없어. 휴대용이에요. 진짜 귀엽죠? 알지? 아, 요거는 제가 빈티지로 구입을 한 거라서 제가 마지막 피스였어요. 딱 하나만 판매하는 상품이었는데 색깔이랑 너무 예쁘죠? 집에 온 지 좀 됐는데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11시가 됐네요. 씻고 자야겠어요. 언니가 씻고 있는 틈을 타. 와, 이런 티셔츠. 뼈진 안 되니까. 어머. 이거 가방 좀 너무 과하게 실버인가 했지만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입으세요
예쁘게도 해놨네요. 약간 실버 무채색 그런 느낌인가 봐요. 자라 여기 위에 이거를 레이어드하라고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까지. 예, 엄청 짧네. 배가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되게 짧죠?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가 레이어드하라고 줬을 수도 있겠다. 엄청 특이해요. 이게 약간 언발 이렇게 되어 있는 슬립을 쓴데 어깨에 그래도 여기 끈이 있네요. 귀여운데? 여기 옆에 스트링이 있어서 살짝만 조여줄게요. 약간 랩스코트 느낌의 바지인데 색깔이 엄청 뮤트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여운데? 이거는 얘랑 뭔가 컬러가 비슷한 거 보니까 세트인 것 같네요. 이거 하면 엄청 귀여울 것 같은데? 뭔가 가방도 일부러 실버 실버 한 걸로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맞출 때 제가 많이 부어 있었는지 요즘에 붓기가 빠져서 이게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러 가야 되는데 오프라인 샵을 못 가고 있어요. 오늘 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잃어버리면 기분 안 좋으니까 빼고 갈게요. 신발은 이거. 뭘 사오려다가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왔어요. 뭔가 이번 콘텐츠 올라가면은 부러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뭔가 동생이 옷을 되게 예쁘게 저한테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뭔가 나도 저런 동생이나 언니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부럽죠? 저는 이제 다음 편 제가 동생을 골라줘야 되기 때문에 동생 옷을 골라주러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요즘에 감기랑 독감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